Enjoy. 잠시 만사결 단신에게 물어봐 1, 2, 3, 4 텁텁해 죽겠어 어떻게 좀 해봐봐 와 여름이다 속 시원한 무물보에 어휘를 시원하게 날려 버리다 못해 무엇이든 물어보 무엇이든 물어보자 자, 무엇이든 물어봅살. 뜨거운 여름날 저희가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올여름이 이제 유난히 덥다고 하던데 네. 선녀는 어떠세요? 더위를 좀 잘 참아요? 더위 추위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추위죠. 저희도 저도 완전 추위입니다. 더운 거는 완전 싫어요. 진짜 뭐 저는 저기 막 농구 시즌을 만약에 여름에 했으면 훨씬 더 일찍 은퇴를 했을 거예요. 더운 거는 또 싫은 이유가 뭐냐면 더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날파리, 맞아요. 모기. 전 그래서 집에 그걸로 시켜가지고 뿌리는 거 있죠? 그걸 몇 통씩 시켜놔요. 그걸 안 뿌리면은 잠이 안 와요. 귀에 막 파고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아우 지금 생각해도 뿌리고 싶네요. 그 내일 초복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몸보신 단단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기에 뭐 따로 드시는 거 없죠? 뭐 있어? 뭐 따로 우리 보기니까 혼자... 뭐 있어? 뭐 따로 우리 보기니까 혼자... 뭐. 먹는데 뭐 따로 먹을 때 아이스크림 먹잖아. 그 정도. 가끔 전화해서 제가 생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 근황뉴스 시간입니다. 네. 일본 특집에 오셨던 사연자인데요. 네네. 한국에서 일본으로 놀러 오는 친구들에게 밥 사느라 등골 힐 지경이라던 우리 형식 씨 책도 냈던 분인데 예, 기억하시죠? 예. 한국에서 이제 친구들이 도쿄를 많이 놀러 오는데. 한국 돈으로는 한 1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원래보다 네. 더 치페이를 하는 걸로 하자. 이거를 선언하든가. 도쿄까지 와줘서 연락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같이 술 먹고 같이 재밌게 논거잖아. 그건 이제 우리 더 치페이 하는 걸로 하자. 좋아. 방송 나가고 나서 각 관광 도시에 사는 분들이 엄청 공감이 된다고. 예. 특히 제주도 사시는 분들이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네. 없습니다. 형석 씨도 그날 촬영 끝나고 지인들을 만나러 이제 바로 갔잖아요. 네. 그때까지 이제 더치페이 하자 말을 못했는데 네. 어제 방송 후에 네. 형 씨가 저희를 등에 업고 더치페이 선언이 이제 공표되니까 네. 오히려 친구들이 먼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네. 뭐 이렇게 뭐 인증샷까지 보내왔어요. 네. 그 우리가 친구들 가까운 친구면은 그 사람의 사정이나 이런 거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건 뭐. 눈치 없이 너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배려해가지고 네, 각자 내는 게 제일 좋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외국 가서 살면 다 잘 사는 줄 알잖아요. 네. 네, 그게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혼자서는 좀 민망하고 예민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사연 신청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속을 싹 풀어드릴지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되게 여미새다. 여자의 느낌. 네. 친절한 편이긴 해요. 쓸데기 없이 너무 모든 여자들한테 다. 이 친구는 오히려 저랑 반대로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한 번씩. 여사친 두 명이랑 저랑. 너 같은 놈 사연이 연애 창년에 오는 거야. 저의 끼를 어떻게 해야 하나. 누나를. 슬픔이나 덮는가 그대 곁에 있으면 엄마가 근데 어디서 왔어? 서울 수희가 엄마. 오늘 사연 보냈어? 네 왜? 뭐가 고민해 뭐 사연을 보냈어? 엄마가 계속 트로트를 못하게 반대를 일타강사 네. 저는 서울에 살고요. 45살 김미일입니다. 어떤 일 해요? 아,
저요? 전 주부예요. 주부. 아, 주부. 네네. 주부. 네. 무슨 일로 왔어? 아, 저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본선에 합격했거든요. 800대15에서 합격을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화병이 나가지고 지금 저의 끼를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열이 받아서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KBS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똑같은 KBS 아니야. 아니. 여기 정확하게 KBS 조이야. 아. 아니 근데 전화를 왜 못 받았어요? 전화 작가님한테 전화 계속 왔을 텐데. 아니 한 번밖에 안 왔어요. 12시 40분에 왔어요 새벽에. 근데 전 애들이 이제 둘이 있으니까 집에 혼자 아빠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제가 챙겨주러 가야 되고 애들 또 재워야 돼요. 그리고 엄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진동을 해놓은 걸 모르고. 내가 볼 때는 한 번 연락 오고 안 왔다는 거는 이제 예심에 합격한 사람 전화로 통보하는 거 아니야? 전화를 안 받으면 대기 합격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기 합격자였네.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합격했었고요. 합격해서 전화가 12시 40분에 왔었고 그 다음날에 그 작가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12시 40분에 전화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전화하셨나 그랬더니 합격 때문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밑에 있는 대기 합격자가 올라가게 됐다. 전화만 받으셨어도 되는데 그때 왔었으면 되는데 미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전국노래자랑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면 네네. 우리 동네 스타라고 KBS 거 전국노래자랑 예심 영장 찍는 걸 제가 했어요. 그걸 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면 집이라도 찾아가서 꼭 나오게 합니다. 아. 네, 그냥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아. 네.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네네.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합격 전화를 밤 새벽 12시 그때까지 하셨어요. 그 심사위원분이 12시 안에 끝내는 게 목표라고 하셨었어요. 어디 지역에선이었어요? 도봉구요. 도봉구 네, 많이 도봉구. 왔겠네. 많이 오셨어요. 그만큼 사람이 많으니까 늦게 됐구나 합격자 네. 발표가. 네네. 아니 그래도 본선에 올라오는 분은 그래도 그날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늦은 그쵸. 시간이니까. 네 맞아요. 그럼 다음 날이라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입장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렇게 꼭 필요했는지 네. 저희가 그 무대를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그게 답이야. 그래서 정말 괜찮으면 저희가 KBS에 항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KBS에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본선 집자를 연락을 안 했다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왜냐면 거기도 뭐 제작자 네. 거기도 뭐 어떤 나름대로의 룰이 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보고 와 너무 이건 꼭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그래. 김진영 씨한테 네. 네가 좀 전화를 해서 네. 이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까지만 한번 물어볼게 근데 네. 봤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제가 이제 하여튼 보고 나서 결정을 해봅시다 아 그리고 여기가 정우노래자랑보다 더 파장력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살은 그래도 거기 나간 것보다 여기 이 무대가 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네. Let's go! Let's go! 최고!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자, 다음 참가자는 자, 도봉구에서 오신 우리 김미 씨입니다. 내가 신날이잖아? 오늘은 내가 신날이야! 오늘 내 모습을 그려봐 화려한 드레스 입고서 우아한 공주 모습 보여줄게 무슨 노래? 모르겠어요? 뮤지컬인가? 쓸모도 없어 보였어 하지만 넌 성공 팔짱 다네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악 연주 저인으로 밤새 춤춰볼 거야 너무 흥분한 거 아니지 나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나 태어나서 저인으로 기회가 올 거야 아 잘했어요 아 이유를 알겠네 우리도 알겠어 이유를 알겠어 그 전국 노래자랑에서
전화가 밤늦게 왔는데 고민을 했는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대기로 돌렸는지를 네. 완벽하게 이해 먼저 얘기했어요 정태기가 먼저 일단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다루기 좀 어려운 노래다 네네네. 뭐 다양한 곡을 하겠지만 네네. 연주도 조금 약간 이거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에서 왜 트로트를 많이 하고 뭐 가요를 하는 게 대중적인 거 네네. 남녀노소가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네네. 노래를 좀 선택했으면 그게 좀 특별하긴 했는데 네네.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과연 네. 호응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아, 전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내가 제작진이나 심사위원들이었으면 아마 딴 사람보다 특이하고 재밌어서 네. 일단 합격을 했는데 네, 네.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여기서 아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내일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꼭 모시자 이건 아니고 바로 그냥 대기로 돌린 것 같아 딱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왜냐 네네. 내가 지금 보니까 네네. 박자가 지금 조금씩 다 뒤로 밀리거든 하지만 좀 성우 팔짱 연단해 하지만 좀 성우 팔짱 연단해 거기서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 노래를 알까라는 생각 아까 그러니까 올라오자마자 그냥 땡쳐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조금씩 다 좀 늦어요 박자가 네네. 그래가지고 예선에서 이거 한 거야? 아, 예. 그리고 2차에서는 시간 속에 한 게 있어요 그치 다른 거지 네. 그치 다른 거지 네. 그래 다른 거. 네. 그럼 강수지 1절만 한번 들어볼게 아, 시간 속에 아니, 여기서 하늘 다 풀고 가 네네. 아니 그렇겠지 그럼요. 이걸로 어떻게 본선 바로 했겠냐고 자, 도봉구에서 온 주부 김미애 씨의 무대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예선 무대를 통과한 김미애. 미일. 그대 눈을 바라보면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할 말을 잃었나 봐. 잘 훌륭합니다. 자, 우리 굉장히 재밌거든. 지금 재밌고 춤도 뭐 신나게 추고 다 좋은데 전국 노래자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 내가 네 누나야. 이 정도는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선 출연자가 15명? 네네네. 15명, 15명 중에 네. 내가 볼 때는 14등, 15등으로 합격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딱 그 커트라인에 걸려서 오케이 합격했는데 전화했는데 안 받아? 야 그럼 다음? 바로 그냥 넘어가.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네, 네. 원래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면 네, 뭐? 네. 저는 개그맨도 하고 싶고 저희는 흥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그럼 이런 거 도전을 왜 안 했어? 결혼하기 전에 그냥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만 있었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하는 거는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 지금 아이들이 몇 살인데? 지금 6학년, 3학년이요. 근데 좋아하겠네. 아직도 아이들 돌봐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그때 전화를 못 받고 나서 아 이제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애들을 제가 너무 끔찍히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의 인생도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뭘 하고 싶은 거야, 얘기는? 저는 그래서 지금 막 찾아보고 있어요. 그 한이 돼가지고 뭐 KBS 뭐 나갈 수 있는 전국 노래자랑 아침마당.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 왜냐면 이거 그 미리의 네, 어떤 네. 인생도 걸려있고 하는 네, 거 네. 오늘 여기 와서 뭐 한을 풀고 하는 것까진 좋은데 네. 지금 아이들도 아직 있고 뭐 이랬는데 이제부터 내 길을 찾겠다 내가 뭘 뭐 나와가지고 좀 뭐 유명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나는 그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 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별탈 없이 잘 살다가 경로를 이탈해서 아. 내 길을 간다?
근데 그게 만약에 네가 20대고 뭐 그럼 우리가 너더러 더 뭐 좀 앞으로 준비를 하고 보완할게 뭐다 알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넌 이미 45대 아이 엄마잖아. 근데 지금 네가 뭐 어디 가서 데뷔를 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꿈을 막는 게 아니라 네네.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미리 말고 지금까지 전국 노래자랑이 진짜 몇십 년을 한 프로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웃기신 분들이 엄청 많아. 그쵸. 그분들 그럼 맞아. 다 연예인 됐어야 돼. 맞아요. 응. 근데 이제 웃음 주는 이제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네. 때는 네. 그냥 취미로 동네에서 이렇게 그래. 모임에서 같이 좀 즐거웠으면 지금처럼 갖고 있는 에너지 아, 네. 괜히 막 도전하다 보면 이 에너지가 사그러들 때가 있거든. 난 안 되나? 네. 왜 그냥 유쾌했던 미일인데 갑자기 맞아. 생뚱맞게 맞아. 어디 도전하겠다고 막 그러다 보면 실패하고 그러면 어? 내가 왜 그러지? 나 내가 뭐가 문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인생이 갑자기 경로 이탈한 것처럼 우울감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번 또 스쳐 지나가던 내 인생에 즐거움이었다 생각하고 좋은 영상 자료 많잖아. 아, 네. 방송으로 한번 모니터를 해봐봐. 우리 예선은 2대 1인데 통과했어, 니가. 아, 진짜요? 그러면 이제 오봉구로 다시 전국 노래자랑 여행이 가면 이제 몇 바퀴 돌아야 될 텐데. 그때는 하이디에 진의를 할 생각. 그거는 100% 제가 할 수 있거든요. 하이디에 진의. 마지막으로 너한테 네네. 진짜 언제 또 뭐 방송에 네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너에게 진짜 네 한을 싹 풀 수 있게 진이 한번 하고 지리를 네. 부르면서 중간에 그냥 나가면 돼. 그때 안 뽑아도 지리 너 없는 동안에 난 한 번도 너희는 저고 지리 너 모를 거야 너 외엔 다른 사람 없다는 걸 한 번만 더 느낄 전에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난 나의 전부야 너의 오해야 날 믿어주길 바라 이 시간이 가니가니 나가기 전에 내게 용기를 내려서 돌아와줘 나의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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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제 하니까 춤이 이제 또 나올 게 없네. 알가서 좋네요, 그래도. 이게 여기 와서 너무나 행복하고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미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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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름? 이미숙이요. 미숙. 미숙. 네. 몇 살? 30이요. 뭐해? 캐디 하고 있습니다. 캐디. 골프장. 골! 네. 맞아요.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사실 결혼 정보 업체를 가입을 했는데 그거를 더 연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근데 왜 빨리 결혼하고 싶어? 아직 젊은데? 저희 아빠가 이번에 연세가 좀 있으셔갖고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서 빨리 결혼하려고. 우리 딸 손잡고 그지? 맞아요. 식장에 한번 같이 가고 싶으신 거 아버님은. 근데 그동안 남자를 못 사귀었어? 아니요. 사귀기는 사귀었는데 자잘자잘한 좀 사기를 제가 좀 많이 당했어요. 무슨 사기? 어떤 사기 얘기 좀. 하나는 대학교 때 일인데요.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심리 테스트 왜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라고 해서 해봤는데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제사를 이제 지내야 된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조상님이 안 좋아진대요. 그러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드려야 된다 해서 거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어디를 따라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따라갔다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돈이 있냐고. 그래서 저 대학생이라 3만 5천밖에 없는데요. 이러니까 이거 제사 지내려면은 그 약주랑 과일이랑 사야 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처 마트 가서 제 돈으로 결제를 하고 그걸 사왔어요. 사오고 나서 갑자기 한복을 입으래요. 그래서 하얀색과 이제 한복을 딱 입고 그 다음에 입고 절을 지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한 300번 정도 절 지내고. 야, 근데 나는 지금 네 얘기 듣고 더 이상한 게. 네. 걔네는 왜 너한테 그런 걸까? 도대체 3만 5천 원을 그것도 네가 그걸 좀 술하고 이걸 산 거고 걔네가 받는 돈이 1원도 없는데 이 힘든 과정을 왜 걔네가 한번 멘탈까지 해주고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이렇게 저기 하려 하더라고 마음 오랜 시간 세뇌시키려고 했나 보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한 번에 뜯어내려고 맞아요. 그래서 뜯겼어? 그 다음에? 아니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이제 쎄하다 해가지고 안 갔죠 이제 두 번째가 어쩌다 보니까 전 남친이 이제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줘 갖고 이제 반년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급해서 왜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내가 감옥 갈 일이 생겼어. 근데 돈을 보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아니면은 내가 감옥 가 이러는 거여서 한 100만 원 정도인데 모르겠어. 그냥 감옥 갈까 막 이런 거. 약간 극단적으로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약간. 100만 원을 내면은. 감옥을 안 가고 안 가고? 맞아요 100만 원을 근데 무섭다 안 내면 감옥을 맞아요. 가는 맞아요 새로운 시스템이 또 무슨 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약간 이거 챙겨준 감도 있고 없잖아 그래서 그래? 이러고 갚을 수 있지? 해서 그냥 괜찮다고 해서 이제 빌려줬는데 정확히는 며칠 안 있다가 점수를 떴더라고요 그치 왜 감옥 갔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구속당했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것까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해 구속 사랑해 감옥 사랑해 감옥 그래 그다음 물론 보살님이나 선녀님이 데이트 앱에 대해 부정적인 안 그래 다 그렇진 않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거기에서 괜찮은 분을 이제 만난 것 같더라고요 약간 데이트 앱으로 얘기하다가 우리 이제 카톡으로 넘어가는 건 어때 이래갖고 이제 카톡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연락을 하는데 갑자기 뭐 자기 금액이 적힌 무슨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카톡으로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5천 좀 넘게 돈이 찍힌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빠 이게 뭐야 이러니까 제가 자기가 어떤 사이트에 이제 돈이 묶여 있는데 이거를 인출을 하려면 여성 회원이 인출을 해야 된대요 처음엔 저도 뭐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약간 그런 거 어딨어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돈이 묶여있는데 혹시 너가 도와줄 수 있어? 해서 도와줄게요 이래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무슨 막 여러 가지 있는데 회원가입을 하라 해서 회원가입을 하려 했는데 보니까 이제 10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라 하더라고요 오빠 이거 10만 원 내고 회원가입 하려는데 이거 나 해? 이러니까 내가 돈 페이로 돈 보내줄 테니까 해줄 수 있어 이래갖고 결국엔 이제 가입을 하고 그다음 이제 알아보려 하니까 갑자기 또 등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빠 이거 등업을 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특정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려면 돈을 입금해야 등업을 해야 인출을 해야 지가 만든 사이트인가 보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죠? 이제 한 단계 등업을 했어요 근데 그거 등업을 하는데 20만 원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10만 원은 받았고? 못 받았죠 아니, 근데 총 얼마야 그래서 총 30 그때 등업하고 이제 좀 이상하다. 세서 왜냐면은 그 다음에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80인가? 갑자기 커져서 오빠 80만 원 더 입금하래 이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80 이상 때이면 나도 억울하겠다 싶어갖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럼 하지 마 내가 내일 돈 줄게 이러고 잠시 아니 그러면 네. 사기당해서 날린 돈이 얼마야? 총 좀 이게 부모님이 알면 안 돼 갖고 헛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적어도 한 2천 넘지 않을까요? 큰 돈이지 정말 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너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너 왜 위험한 사람인지 알아? 너무 착해서 위험하다. 어? 너 이렇게 뭐 남의 말 다 믿고 이러고 살면 어떡해? 아, 그래서 이제 너 그 더운데 캐디 일해가지고 그렇게 맞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은 거 그거 다 그렇게 어디 엉뚱한 데다 날리고 너 당한 적이 분명히 있는 앤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당하는 거야. 맞아요. 어? 그럼 이건 뭐냐? 너 스스로 한번 이제 진짜 어떤 큰 결심을 할 때가 온 거야. 아, 맞아요. 저 이제 사기 근절. 사기 근절이 문제가 아니야. 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볼 때 진짜 엉뚱한 놈한테 잘못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너한테 사기치기가 얼마나 좋아. 이제 너 결혼, 네가 결혼하고 싶다며. 맞아요. 그 결혼정보회사는 그동안 몇 명 만났어? 55분 정도의 프로필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만남은 18분 정도 했고요. 18명이나 만났어? 이제 만났는데 이제 성사가 된 분은 한 분. 근데 그분은 작년 8월에 만났다가 두 달 만나고 헤어졌어요. 왜? 중간에도 등어팔해? 아, 그거 아니고요. 분위기 오피라고 하냐고. 아, 그거 아니고요. 약간 어디 사장이었는데 저 뭐 대표이사 그런 분이었는데 바쁘기도 바쁘고 약간 만날 때마다 약간 스킨십을 좀 많이 하려 하는구나. 해서 네. 거기는 얼마네? 그 정확히는 한 5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지금 얼마 남았어 그러면? 저 이제 곧 끝나요. 하지마 추가적으로 이제 그래. 경험 다 해봤잖아. 근데 저 그러면 어디서 만나요? 잘 들어. 왜 또 550만 해결해서? 솔로 특집 나와요? 거기 나가야 되나? 어 이번에도 되나요? 그럼 거기 뭐 무조건 나가겠다고 우리 방송이 뭐 아무리 문 야 우리도 뭐 네가 솔로 특집 하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아, 한번 막 이런. 아 그 매년 여시길래 네가 550 내주면 준비를 해볼게 한번. 아 여기다가요? 어 그럼 그럼 진짜 잘 들어. 네 일단 첫 번째 결혼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 뭐 네. 29 아니 시대가 아 지금 어떤 시대에 사야 하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29이면 사실 아직도 젊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왜 그냥 급해가지고 뭐 대충 고르면 어떻게 돼? 장 볼 때도 어? 확실히 어? 분량이 많지? 맞아요. 어? 근데 내 인생에 내 짝을 고르는 일을 이렇게 대충 막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해가지고 만났는데 어? 어 괜찮은데? 그러면 어, 이 사람 여기서 괜찮으니까 한 두세 달 만나고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그거는 정말 큰일 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항상 신중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신중해야 될 게 뭐야? 결혼이야 결혼. 그쵸. 어? 너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착해, 순박하고 어, 정말 세상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고 한데 앞으로는 니네 아버지 얘기도 믿지 마. 그래. 아니 그게 아 강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아니,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걱정되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 지금 네가 내 얘기를. 아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를 든 거 아니야. 예리요. 누구 얘기도 듣지 말아라. 의심하라 이 얘기야. 니네 아버지가 얘기한 것도 믿지 마. 아버지가 이게 콩이라 그래도 믿지 말라고. 네. 일도 마찬가지야. 누가 와가지고 너한테 뭐 돈 써야 되는 일을 뭐 야 이거 어떻게 뭐 괜찮은데 뭐 어떻게 아 그냥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믿지 마 무조건. 네. 돈 관련된 거는 네. 이제 네. 남자도 믿지 마. 어, 그럼 저 어떡해요? 하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 의심하라는 건 아닌데 아, 네. 나이가 서른이 됐으면 이제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 누가 갑자기 접근하든 그렇죠. 누가 갑자기 달콤한 얘기라든 이게 뭐야? 그치? 누가 너한테 플렉스하면 그래. 의심해라 라는 얘기야. 봐봐.
아, 제가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얼굴 봐봐. 사기꾼, 사기꾼이 아니야. 네. 얼굴 사기꾼처럼 생겼잖아. 누가 달달한 유혹을 할 때는 의심부터 하라. 이런 얘기야. 알았지? 네. 화이팅에 들어가. 그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네. 좋겠고 아무도 믿지 마. 네. 어, 그래. 들어가.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볼! 축하드려요. 결론은 보살님이랑 선녀님이 하지 말라 하셔서 그냥 이참에 그만두고 조금 1년 정도는 조금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언제든 좋은 사람이 또 생기겠죠? 제가 진짜 너무 장편 소설 같아서 수술을 빨리 안 하면 생명이 잃을 것 같다고. 사람부터 살려야지 왜요? 반대로 나를 또 팔아치우려고 하는데 문을 계속 두드리고 막. 오. 근데 그때 당시 그 남자분 한 사람 중에 애아빠를 만나게 돼. 인연이 되려니까 와. 안녕하세요. 어서와. 밝아서 좋다. 아, 감사합니다. 이름? 안지훈이요. 24살이에요. 뭐해? 저 지금 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미국. 있어요. 미국? 이름? 저는 노희준이요. 저는 25살이요. 99년생. 한 살 형이네? 네. 저도 같은 학교 다니면서. 미국에서? 네. 어디 다녀? 저희 뉴욕대 네. 다니고 있어요. 뉴욕. NYU? 네, 맞아요. 오. 네, 맞아요. 오. 그냥 집은 여기니 아니면? 집은 한국. 한국이야? 네. 유학을 간 거야? 네, 맞아요. 몇 살 때 갔어? 저는 고등학교 때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미국을 갔어요. 너는? 저는 16, 중학교 3학년 1학기 끝나고 갔어요. 네. 그래. 왜? 헌팅, 네. 헌팅 포착하게? 아니에요. 뭐 고민이 뭐야? 네, 저희가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좀 의도치 않게 되게 오해를 받았던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여미새다 라는 소문이 조금 돌았어가지고 아, 여자의 미끼? 네. 그걸로 한번 돌았었고 이 친구는 오히려 저랑 반대로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한 번씩 돌았어가지고 근데 저 아니 땐 곧 뒤에 연기 안 난다고.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국에서 다른 항공대를 다니다가 이제 뉴욕대로 편입을 한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처음 가고 친구들도 좀 사귀고 싶고 하다 보니까 조금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걸로 조금 오해를 한 게 아닌가. 조금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걸로 조금 오해를 한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좀 쓸데기 없이 너무 친절하긴 했어요. 막 모든 여자들한테 다 되게 일부러 막 매너 좋게 막 일부러 매너 좋게 일부러 매너 좋게 하고. 아 어떤 매너? 제가 얘기를 해봐. 아 주로 그냥 뭐 문 열 때 같이 잡아주거나. 근데 그거는 사실 미국에서 문 열 때 네, 다 하는 같이 거니까. 잡아주거나. 문 열 때 같이 잡아주거나는 뭐지 어떤? 아 그러니까 문 열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전까지. 말고. 네. 아니 오늘 우리 저기 밖에서 지금 이 친구들 지나가다가 우리 작가가 섭외했는데 그거 뭐 얘기하다가 빨대 챙겨주고 뭐 그랬대. 아 좋네. 이건 매너가 습관이 돼 있네. 뭐 근데 이제 확실히 뭐 얼굴을 안 보네 그러면. 얼굴을 안 보네 그러면. 다 챙겨주네 그냥 여자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빨대는 네. 그럼. 빨대 주지 마. 지구 환경을 위해서 빨대는 빨대 주지 마. 빨대 주지 마. 빨대 주지 마. 종이 빨대로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네. 종이 빨대로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네. 종이 빨대로. 깜놀. 아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살짝 이게 말이 그러니까 그래야 지훈이 네가 좀 얘기해 봐. 말이 문제. 뭐 말 말 뭔가 이게 살짝 칭찬이 되게 많아. 이렇게 막 보면은 막 아, 뭐 오늘 뭐 이쁘다 뭐 이런 식이나 아니면 뭐 사실 그냥 살짝 그런 되게 매너로 할 수 있는 말들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그러니까 오늘 뭐 너 화장 너무 잘 됐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으면은 뭐 지훈아 너 오늘 옷 너무 예쁘게 입었다 여자들끼리 이런 칭찬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냥 옆에서 오늘 예쁘게 입긴 했네 뭐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거들어주고 그러네 알아본지 주임새로 네. 어쨌든 좋은 얘기를 하면 긍정의 긍정을 네. 보태는 거잖아 네. 그건 나쁜 게 아니거든 아니 오늘 우리 뭐 여자 만날 수 있는 건데 뭐 여자 미쳤다라는 얘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막 한국인들 사이가 작으니까 거기서 막 소문이 돌아요 한 만약 뭐 예를 들어서 둘이 막 밥 한 끼 먹었는데 막 둘이 갑자기 손을 잡았네 둘이 안 왔네 둘이 어디 뭐 그랬네 막 이렇게 막 소문이 도니까 이제 근데 소문이 많은 거 보면은 희준이가 그래도 약간 좀 인싸 느낌이 있는 거다 왜냐면 이상한이네는 여미새든 지 혼자 주접을 싸고 다니든 주접을 싸고 있네 이럴 텐데 그치? 근데 또 막 키도 크고 좀 헌칠하게 생겼으니까 어. 더 막 그런 거 같아요 아. 너 근데 실제로 너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 한 몇 명 있었죠. 그럼 이왕 소문이 난 김에 그래 여미새로 살아봐봐. 자유 그래 야 씨 어차피 나 여미새인데 뭐 어때? 어. 자유롭게 만나. 그럼. 야 뭐가 겁나?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게 약간 더 고민이었어요. 이제 네. 여자친구랑 사귀 전에 일인데도. 여자친구의 귀에 뭔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네가 이상한 행동한 게 있어 무슨 결정적인 사건이 저도 없는데도 네가 뭐 다른 이성을 특별히 또 만나서 뭐 잘 챙겨주고 그럴 일도 없을 거 아니야 네 지금은 그래서 한 여자 사랑하는 여자가 네, 있는데 네, 그렇잖아 네, 네. 그러면 지금... 잠깐 이제는 여미새가 아니지 네 어.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도 오히려 미래에 그냥 나중에 또 학교 생활 끝나고 사회생활도 하게 될 거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 다니다 보면 여직원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고민이었던 거는 이제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끔 왜냐면 저는 그래도 너무 막 예의 없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도 친절하게 하는 게 사람이 좋으라고 친절하게 하는 게 좋은 거지 네. 당연히 친절하게 하는 네. 게 좋은 건데 사실은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너는 그게 몸에 뱄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사람들 봤을 때 저거는 야 쟤는 그냥 여자들한테 너무 친절하고 막 그냥 어떻게 막 여자 어떻게 한번 어? 꼬셔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그 경계를 네. 네가 잘 생각해보면 돼. 그리고 추임새도 많이 놓지 마. 네, 네. 누가 어, 쟤 옷 예쁘게 했다 그러면 너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네. 넌 어때? 이러면 오, 진짜 예쁘게 입었네. 아, 근데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쁘게 오, 그래 진짜 막 네가 그러지 네. 마. 아니 예쁘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네. 다음부터 누가 물어보면 어? 괜찮? 그리고 그 여자애가 나빼? 어, 맞아. 나빼? 그 네. 정도로. 그리고 너는 뭐가 문제라고? 그럼 왜 남자 남자를 좋아한다? 아 이게 살짝 비슷한데 다른 느낌인데 저는 제가 막 저도 막 남자 좋아한다는 소문이 들었던 게 제 주변 여사친이 많다 보니까 막 그런 소문이 막 들어왔는데 별명도 막 공주라는 별명도 붙고 이제 막 애들이 막 공주라는 별명도 붙고 이제 막 애들이 처음 만나는데 뉴욕 안에서 보면 좁으니까 막 알 들어도 건너 건너 알잖아요. 근데 어 이름 뭐야? 안지훈 이름 아 뉴욕대 공주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왜 얘가 별명 공주야? 너 행동을 네가 아니 그게 이게 처음 시작은 되게 별명 짓는 게 게임에서 그 닉네임을 쓰잖아요.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이 무슨 공주라고 해놨길 그럼 난 지훈 공주 할래 지훈 공주 했는데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애들이 그냥 공주 공주 그래, 하다가 그래. 이게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뭔가 너를 끌어당기는 어떤 그게 있었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갑자기 왜 공주를 하냐고. 아니 그냥 거기 있어가 저도 그럼 왜 네가 공주야 나도 공주할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친구가 이번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 생일이 근처라 이제 생일 파티를 하고 왔어요. 25명 정도를 초대했는데 한 5명 정도가 남자고 20명이 이제 여자인 와.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저는 되게 여사친에 대한 선을 되게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사실 한국 친구들은 남자인 친구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제가 처음 만난 친구들이 여자인 친구들이 되면서 이게 여자인 친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해되지.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도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한번 그리고 제일 발단이 됐던 게 저도 여자에 대한 친하니까 여행 가자 그랬는데 저는 여자친구 얘기를 했어요. 저 아 여자의 여사친 두 명이랑 저랑 여행 간다고.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가 여사친 두 명이랑 여행을 간다고? 네가 여사친 두 명이랑 여행을 간다고? 어디로?
강원도로.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너는 네가 네 무덤을 파네 스스로. 아니 근데 그런 얘기 근데 전 얘기했는데 여자친구 당연히 상상도 못.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가적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뭐가 부가적인? 그러니까 더 추가.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한 사람 말고도 당연히 남자가 있을 있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고서 갔는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누구랑 있냐고. 친구 누구 누구랑 있다. 너 같은 놈 사연이 연애 참견에 오는 거야. 알어? 맞네. 너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그래서 보내줬더니 알고 봤더니 여자랑만 갔다라고. 아니 근데 저 다 이름을 다 얘기해줘. 누구누구랑 간다라고 다 얘기해. 이름이 중성적인가 보지 뭐. 아, 다 아는 친구 다 같이 만났던 친구들. 아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거는. 근데 봐봐 뭐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네 스스로 네가 여사친들이 왠지 네 마음이 편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비율적으로 25명이 오는데 어떻게 거기 뭐 여자 여학생만 봤는데도 아니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가 은연중에 여자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네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네가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어? 근데 문제는 지금 네가 여자 친구가 있잖아. 네가 사귀는 사람이. 너 여자 친구 좋아해? 네. 사랑해? 네. 어?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맨 여자다. 그걸 누가 좋아해? 어? 안 그래? 그럼 지금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걔들하고 만남은 최대한 좀 자제하고 특히 걔들 둘하고 따로 뭐 어디 여행 가고 이러는 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지. 또 지윤이가 이렇게 여사친이 많아도 안 좋은 소문이 난 적은 한 번도 그러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떳떳해서 이러는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성향인데 뭐 그리고, 네. 그리고 서로 좀 이해를 해주고 근데 네.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지윤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배려를 해줘야지. 그가 싫어하는 걸 안 해주는 건 우린 또 기본이잖아 그게. 그치? 그거는 뭐.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는 이제 그 뉴욕대 이제 친구들은 다 이제 알았을 거야. 우리가 그냥 농담이라도 이제 그러지 말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네. 우리 희주이가 뽑아와라. 그래도 먼저 고민 네. 저거 했으니까. 게 아니라 이렇게 늘 사이좋게 그래 그래 결혼이 아니야. 이게 선후배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늘 이렇게 사이좋게 그치? 네 웃잖아 밝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아 감사합니다. 행복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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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겁게 상담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름? 하수희야. 11살. 11살. 자, 이름? 하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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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 살? 제가 54살. 54살. 네. 60 밑에는 다 반말이에요, 여기는. 네. 이해하시고. 긴장 많이 되시지? 네. 근데 어떤 관계예요, 둘이? 엄마고 제가 엄마고. 엄마고 딸이고. 근데 나이 차이가 네.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엄마가? 아, 늦둥이. 늦둥이? 늦둥이. 아무리 늦둥이라도 43세 났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아이씨 알아요, 누군지? 네. 아이씨 아니까 여기 왔겠지? 네. 그 저희 딸애가 너무 팬이거든요. 너무 팬이거든요.
진소유기로 계속 그렇게 진소유기로 계속 그렇게 보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딸애가 너무 팬이거든요. 진소유기로 계속. 엄마가 근데 어디서 왔죠? 저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세터민. 세터민. 세터민이시구나. 저희도 세터민. 많이 왔어요. 여기 많이 왔어요. 래퍼하는 우리 탈북민 친구도 오고. 아 근데 뭐 그걸 그렇게 쑥스럽게 쑥스러워하세요. 예.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그 엄마가 이제 북한에서 오셨다고. 자존감이 너무 낮으셔가지고. 근데 왜 아니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데? 우리 동포인데 왜? 어 그렇지 않냐? 제가 자꾸 옛날 그런 트라우마. 트라우마? 네. 아니 근데 수희가 오늘 사연 보냈어? 네. 어? 왜? 뭐가 고민인데 사연을 보냈어? 사실 저는 제가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치?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치? 갑자기 트로트를 좋아한다. 어, 얘기해봐. 제가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계속 트로트를 못하게 반대를 해.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처음에 언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장편 소설 같아갖고 북한에서는 중국으로 넘어갈 때 처음에는 한 번 넘어오다가 잡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에 2000년도에 성공해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여자 고강꾼한테 팔았거든요. 브로커가. 그래 여자 고강꾼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자기네 집에 고강꾼이가 자꾸 다른 데로 나를 또 팔아치우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배가 몹시 아팠어요. 막 너무 아파갖고 그래갖고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급성맹장염이래요. 제가 이거 수술을 빨리 안 하면 제가 생명이 잃을 것 같다고 빨리 수술해 달라는데 그분이 돈이 아깝을까 이거 책임 안 지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랬을 때 그 옆에 남자가 둘이 있는데 그분들이 쪄서 말하는데 이 여자 보고 여자 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빨리 수술해야 사람부터 살려야지 왜요. 네, 그렇게 막 항의를 들대니까 이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중국 공안에다가 고소하면 이 아줌마는 인신매매로 잡혀가거든요. 그래 그게 겁이 나서 사실 저를 수술해줬어요. 아유 다행이다. 그래 수술해줬는데 제가 그 집에서 가만 보니까 제가 몸이 괜찮으면 또 이 여자 브로커가 저를 또 팔아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남자분 한 사람 중에 당연히 집 주소하고 돈을 준 돈 2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몸이 회복되니까 그 집에서 도망쳤어. 200원 들고 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갔더니. 와, 이게 재밌네, 그래도. 그래갖고 애아빠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야, 인연이 되려니까, 와. 인연이죠. 그리고서 2009년도에 12월 달에. 12월 달에. 네, 아빠하고 정말. 와. 아니, 얘는 한국에서 태어났네, 그러면. 네.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반대해? 노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그 남한에 금방 와서 옆집에 아들하고 그 엄마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이 있었는데 문을 계속 두드리고 막 이렇게 괴롭혔거든요. 아이고. 후에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더라고요. 하필 옆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구나. 그래갖고 그때 당시 이 수익 야, 수야 있을 때도 너무 그래갖고 애가 계속 애인데 술 먹고 문 열어 막 두들기고 남의 집 사람이요. 계속 그랬거든요. 막. 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탈북민에 대한 이런 편견이 안 좋구나. 후회도 많이 했고. 네, 또 제가 그게 자꾸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트라우마 생기면서 불안장애까지 막 생겨서 막 중대가 병원에 가서 약까지 먹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막 무서워. 엄마가 이제 수위가 잘 됐을 때 엄마가 혹시 세터민이래서 사람들이
수위를 뭐 어떻게 얘기해.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수위가 진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엄마가 세터민이래서 사람들이 쟤 엄마가 저기 뭐야 응? 이북에서 내려왔대 누가 그런 그런 세상은 정말 옛날 만약에 세상. 그런 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야구방망이 하나 갖고 엄마는 그러면은 수위가 커서 못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라는 거 저는 저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 그랬는데 애가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내가 못하게 하니까 요 며칠 전에는 막 반항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막 반항하며 엄마가 정 이름은 그 살 의미가 없다고 소리 살 의미가 없다고 소리 그렇게 애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살 의미가 없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어? 어? 앞으로 다시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약속. 그러면은 일단은 노래를 한번 들어볼 텐데 혹시 우리 아저씨들의 평가가 막 그렇게 좋지 않아도 하기 전에 그렇지 마. 그래서 얘기했잖아. 하기 전에 그렇지 마. 너는 듣고 나서 해. 너는 노래도 수인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자 한번. 어떤 노래 불러요? 용두산 엘레. 용두산아. 용두산 엘리지. 용두산아. 용두산 엘리지. 너 용두산 어디 있는지 아니? 부산. 그쵸. 똑똑한 애라니까요. 그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다 같이. 무반주로? 어. 용두산아. 한발 올려 맹세하고 두 발 디도 약하도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혼자 쓸쓸히도 그 시절 못 잊어 못 잊어 운다. 잘한다. 앉아요. 와 혼자 연습한 거예요? 보이다 나. 그 호불호 이호섭 작곡가님. 와 키가 강사. 있네 진짜. 이게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 네. 내가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지. 네. 아저씨도 얘기할 게 있어. 아저씨도 얘기할 게 있으니까. 노래는 우리 수희가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수희는 관상적으로 봤을 때 노래를 하던 뭐라던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저씨의 바람을 하나 얘기해. 아저씨는 우리 수희가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쯤에 딱 나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학창시절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 수희 꿈이 바뀔 수도 있어요. 좀 지나면. 네. 어? 갑자기 뭐 의사 선생님 되겠다. 그렇지. 엄마 병 고쳐주고 막 그런다고. 아니면 나는 뭐 변호사가 되겠다. 뭐 이렇게 꿈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고. 내가 봤을 때 수희가 노래해가지고 잘 돼서 엄마 효도하고 싶구나. 네. 그치? 가수 돼가지고. 엄마 성공하면 뭐 해주고 싶어 엄마한테? 성공하면 얼른 이제 집도 사드리고 싶고. 아이고.
대신 꾸준히 연습은 해야 돼. 근데 봐봐. 공부 잘하는 트로트 가수가 멋있어? 아니면 학교도 잘 안 나왔는데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멋있어? 공부 잘. 그럼 그럼. 훨씬 다르지. 그치? 네. 아저씨도 지금 여기 뭐 이런 데도 오디션도 가보고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어른들의 무책임한 얘기라고 봐. 완벽하게 나를 만들어야지. 그치? 네. 내가 보니까 수희는 어떤 일을 해도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아주 그렇지. 똑부러지게 하고 얼굴 관상도 아주 눈이 동글동글한 게 잘 될 거예요. 너무 그렇지. 예쁘고. 아저씨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있다 하면 어떨 거라고 했는데 진짜 수희 생각 어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현명한 아이야. 보통 애가 아니야. 그럼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 거예요 이러는데 대부분. 그리고 내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우콴 님이 너무 피고해. 너무 위축됐고 물론 뭐 어려운 그 트라우마 힘들었던 과거가 있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우리 수희 크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럼요, 행복하게 그렇죠. 행복하게 사세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잘못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맞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엄마 많이 응원해주고 거기다 좀 담아. 수야 좀 몇 개만 골라. 여기 저 봉지에 좀 담아줘. 이거. 단 거를 안 좋아해요. 아 진짜. 단 거를 안 좋아해요. 아 진짜. 야 저기 야채 과자 이런 거 좀 갖다 놓으라고.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 수희가 트로트 가수가 꿈이랍니다. 엄마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수희는 꼭 되고 싶나 봐요. 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 얘기해 주세요. 자 하나 딱 집어. 됐어. 보자 수희가 선택한 이 운명을 보자.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짠. 이야. 짠. 이야. 수희를 성공할래나 보다. 금은 보아. 엄마 웃으니까 좋죠? 엄마 이렇게 웃으니까 좋죠? 수희는 보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죠? 대박이 난다. 대박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얘기했잖아. 너는 뭐가 돼도 된다고. 그러니까 좋았어. 들어가 수희야. 그래, 들어가. 잘 가. 행복해. 파이팅. 네. 그래. 오늘의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이때까지는 이 가슴에 옹우리가 이렇게 맺혔다면 그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보살님들이 저를 보고 이제는 허리도 펴고 좀 자신감을 갖고 좀 당당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수희한테는 미안했거든요. 그 어린 딸을 아까 야 노래를 끝나고 모두 박수를 쳐줄 때 야 내가 왜 자신감도 없이 앞으로는 좀 애를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기를 제가 많이 노력해볼게요. 엄마 오늘 용기 내줘서 너무 고마워.